아바냐바라민. 안녕하세요. 불광사 주지스님께서 들어오셔서 1080일 기도를 시작하고 2차 회향 법회를 오늘 한다고 와서 불자님들하고 부처님 말씀을 나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차 회향 211일째 회향 법회를 축하드립니다. 불광사 국자 형제 여러분들의 정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주지스님 새로 오셔서 새로 소임자 스님들도 오시고 기존에 불광사 기도를 하면서 지켜주셨던 스님들과 부자님들이 216일이 지난 오늘까지 정진해 주시는 데 다시 경건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불광사는 이런 불광사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큰 스님께서 대중들한테 기도하자고 제출하시고 참여하자고 독려하시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헤쳐오셨고 그런 얘기로는 대각사에서 불광사 이 땅으로 오시는데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불자님들이 먼저 나서서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이 도량으로 옮겨왔다는 얘기를 어른 스님들께 자주 들었습니다. 불광사가 이제 큰 스님이 안 계신 불광사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 그걸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진통이 있지만, 이 정도 진통은 기도하는 불자들과 정진하는 스님들이 당연히 극복하고 지내고 가야 되는 약간의 진통일 뿐인 것 같습니다. 이 진통이 잘 극복되고 잘 지나가면 큰 스님이 안 계신 불광사도 큰 스님이 되실 때처럼 이 땅에 법이 울려 퍼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는 불자들의 신행생활이 여법하게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2차 회향부터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회향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절에 와서 매일 기도하고 연불하고 제사 지내면서 노래처럼 부르는 회향송이 있는데 연불은 관음시식을 하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 영가님들께 한탄의 장엄 연불을 해드립니다. 영가님들께 공양을 다 올리고 마지막에 그 옛날 의식으로는 그 장엄 연불을 할 때 바라춤도 추고 축제 분위기로 아마 연불이 진행됐던 거예요. 나무 아미타불 노래를 부르면서 장엄 연불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부처님 대송 형식의 본문들을 마지막으로 돌려주는데 그 끝구절이 원이차공더 보거보이 새 아들 여중대 양생극나구 도령무량수 배공성불 또 그래서 이제 시식문 전체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마지막 개송이 지금 이제 어설픈 소리로 들려드린 원차공덕하는 너무 잘 아는
잘 듣기는 하지만 이게 뭔 소린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절에 가니까 제사 지내면 마지막 연구를 꼭 그걸로 마치더라 그런 걸 들어왔습니다. 그 회양 송이 가지는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입제를 한다 그러고 회양을 한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는 입제는 시작이라는 말이고 회양은 마친다는 말일 것 같은데 회양이 마친다는 뜻은 사전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뒤져보니까 입제라는 말은 결제하고 같은 말이에요. 스님들이 한거하고 동한거 할 때 결제한다 그러고 지금도 며칠 안 남았지만 결제 기간이에요. 그 결제를 입제하고 같은 뜻으로 썼는데 그래서 입제는 기간을 정해서 기도나 수행이나 불사를 시작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제라고 그 입자를 해서 입제라고 표현을 하고 안거를 마칠 때나 일을 끝낼 때는 해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제는 결제를 풀어서 놓는다 그런 의미라서 안거를 마친다는 뜻이 그대로 옳은 말이군. 그런데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마칠 때는 희한하게 회양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동영사에서 180일 기도 2차 회양 법회를 오늘 하고 있는데 그 회양이 2차 기도를 마치는 느낌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에서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회양일이라고 해서 법회를 마치는 날을 회양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회양이라는 말이 이제 감정 10기품, 회양품 그 표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데 절에서만 특이하게 회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회양이라는 말은 회전취향이라는 네 글자를 그려서 회향이라고 썼는데 요즘 운전하다 보면 회전구간이라고 해서 빙빙 도는 구간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빙빙 돌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교통시설을 가지는데 내비에서는 회전구간이라고 발표 안내를 해줍니다. 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회전은 돌린다는 말이고 취향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회향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정진하고 지금까지 불사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려서 향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향에는 불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원효 스님께서 대승기신론을 주석하신 대승기신론소라는 책을 남기셨는데 거기에 귀명이라는 글자를 해석을 하면서 경순, 취향의 뜻이 있다. 기심귀명래하고 부처님께 예경을 할 때 목숨 바쳐서 기어야 합니다. 그 말이 글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이 따르겠습니다. 따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오조스님 얘기를 합니다. 회양의 뜻은 거기에 훨씬 깊게 들어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이 따른다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불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심기명례할 때 더 목 좀 받쳐서 기여야 합니다 하는 뜻에 들어있대. 이 회양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기도의 공덕, 불사의 공덕,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뿐만 아니고 모든 일체 중생에게 돌이켜서 그 사람들도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회양의 뜻이래요. 원이 차공덕하는 이 개송은 원래 법화경 화성육품에 들어있는 범천들이 자기들의 공전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자기들의 공전을 공양하는 이것을 잘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들이 부처님께 자기들의 공전을 공양하는 이 공덕이 온 중생에게 돌이켜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불도를 이루는 승불하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원을 담았대요. 그게 원, 이차 공덕, 바람론이 이 공덕으로 고급어 일체에서 일체 중생들한테 다 널리 미치고 와다르고 이르게 해서 아등 여중생이 저희와 모든 중생들이 대공성불도 하게 하소서. 다 함께 똑같이 성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기에다가 우리 연불문에는 당생극락국 동경무량수라는 두 구절을 덧붙였어요. 이건 영가께 올리는 한탄송이라서 이 영가들이 이 공덕으로 미래세에는 극락국에 태어나서 다 무량수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해서 이 영가들도 다 극락국토에 태어나서 부처님과 똑같은 불도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는 서원이 이 개송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회향하는 날, 이 회향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이 공덕이 주변 모든 형제나 이웃들이나 온 나라에 온 지구촌에 다 전해져서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성불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가 이 회양에 달려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서는 범천들이 그 뜻을 다 담아서 이 개송을 올리고는 이 법문을 듣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온 세계의 온 세상의 중생들이 다 안락하고 편안하여지고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해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마지막 간청을 올리면서 이제 화성육품 개송을 마치게 됩니다. 공덕이라는 표현을 절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복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공덕이나 복덕이나 똑같이 쓰는 것 같은데 의미가 다른가 봐요. 공부할 때 공자는 힘력자가 빠진 장인공자를 쓰더라고요. 어릴 때 한문 처음 배울 때 공부할 때 그 공자가 한자를 긋고 내려서 둘을 곤자라고 그러죠. 내려 걷는 획을 긋고 다시 한일자를 긋는데 그게 밑에 한일자는 이 지구 땅, 땅이고 위에 한일자는 하늘이래요. 그래서 땅에서 하는 이 능력이 하늘에 닿는 그 정도가 돼야 그 일을 통달한 사람 장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장인공자를 쓴대요. 근데 그 장인공자에다가 힘력자 하나를 더 써서 공덕이라는 공자를 씁니다. 장인이 되기 위한, 통달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노력, 힘을 쓰는 그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자들이 통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도를 이루고 성불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하는 모든 노력들은 성불하는 그 길을 위한 노력이고 자기의 힘쓰입니다. 그래서 그 공이 커져서 완성되어서 저절로 드러나는 게 덕인데 그 덕은 은혜를 입히고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그 공이 스스로 충만해지고 완성해지면 스스로가 기쁨이 생겨나고 자신감이 생겨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을 때 그걸 방법을 그 기쁨을 나누면 그 사람들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공덕이 되는 거래요. 덕은 혜택을 주고 은혜를 미치는 건데 그 노력한 그 힘이 주변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기쁨을 나누게 되고 그래서 덕이 된대요. 우리말에 덕분입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공덕할 때 그 덕자인 의미래요. 그냥 한자로는 덕분입니다 그럴 때 공덕, 덕자를 그대로 씁니다. 당신 덕에 내가 이익을 받았습니다. 당신 덕에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혜택을 받았을 때 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복은 글자가 좀 달라요. 보일시자 옆에다가 가득할 복자랍니다. 그게 부자부자 밑에도 그 가득할 복자가 들어있거든요. 그 사람 참 복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복 많아 보여. 뭔가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뭔가 꽉 채워진 듯한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 사람 참 복 많은 사람이라고 복 터졌다 그러고 그래서 딱 보면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다는 걸 저절로 느끼는 그런 걸 세상에서는 복으로 표현을 안 돼요. 근데 복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요즘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든 앞서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변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주변한테 뭔가를 베풀어주는 그 사람 참 덕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베푸는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는 복덕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공덕하고 복덕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공덕이나 복덕은 따로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열심히 공을 들여서 정진을 하면 그 기쁨이 스스로한테 생겨나고 그 기쁨이 주변한테 퍼져나가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가득 찾으면 저절로 덕이 생기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좀 풍족한 사람들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타고난 복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익을 주고 그러면 그게 저절로 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을 잘 닦으시고 공을 잘 닦으시면 남는 힘이 있을 때 주변을 포리 안 잡고 나누고 돌아보면 저절로 복덕을 닦고 공덕을 닦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따로 덕을 닦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을 잘 들이고 복을 잘 닦고 그러다 보면 덕은 베풀어집니다. 복덕하고 공덕을 일부러 자꾸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내가 나누는 게 아니고 달마스님하고 양무제라고 양나라 무제라는 황제가 처음 만났을 때 황제가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면서 불교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 구체적으로는 제를 베풀기도 하고 불사를 하기도 하고 스님들이 출가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자기가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을 해왔는데 이게 얼마나 공덕이 됩니까? 제가 한 이게 어떤 공덕이 있는 겁니까? 하고 질문을 드려요. 그러니까 달마스님은 좀 도닥거려주고 달래주지. 그런데 이 스님은 거의 이제 요새 뭐라고 표현하죠? 상남자 아니면 맹혈한 아무 공덕 없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그 전부 다 다해도 공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결국 무공덕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제라는 황제가 약간 이제 언짢아. 그래서 다시 반문은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공덕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하고 다시 질문한. 그러니까 이제 공덕하고 복덕이 다른 걸 양무제가 모르는 걸 은근히 꼬집어서 대답을 하시기니 지금 황제가 했다는 그 일들은 인천소가라고 인천인과교라고 불교에서 인간계와 천상계로 나누어지고 천상에 태어나는 그 복을 받고 싶은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한테 인과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좋은 일을 하면 복이 돼서 다음에 어떤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니는 지금 지구 땅에서 너무 고생을 하는데 천상에 태어나는 그 복을 지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열심히 복을 짓는 걸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인천인과교라고 해요. 그 사람이 바라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 내 생에는 더 좋은 세상, 그 정도를 바라니까 그 정도 복을 지을 수 있는 인과의 가르침을 가르쳐준대. 무제라는 황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겨정도 그냥 원인을 만들어내고 복이 되는 인을 지었을 뿐이라서 비유를 들면 그림자가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해가 오르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그거하고 똑같아. 지금 우제 당신이 한 거는 시골 할머니가 형편이 어려워서 겨우 쌀 한 대팍 들고 동지 기도를 가면 그 복덕이 있고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절이라도 지어주는 그 사람이 생기면 그 복이 따로 있는데, 할머니가 쌀 한 대팍 올린 그거는 그 할머니는 어려운데도 정말 장하시다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세상이 알아줄 만한 법당을 지으면 온 세상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복을 받는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복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큰 나무는 그림자가 길게 꽃이, 작은 나무는 그림자가 짧게 꽃이 되지, 복을 많이 지으면 많은 그 기쁨이 있고 혜택이 있는 그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 그렇지만 진실의 얘기는 해가 중천에 오르고 낮에 정오가 되면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그 그림자 길이는 똑같아진다. 그래서 진실의 입장에서는 그 복덕이라는 게 도둑이 도둑입니다. 그렇게 슬쩍 답을 드립니다. 그럼 뭐가 진짜 공덕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닮았습니다. 정지묘원이라고 대답합니다. 청정한 지혜, 부처님의 지혜는 미묘하고 완전해서 그 본체, 그 본질에서는 텅비어서 공하고 상나가정은 열반자리라서 보유할 뿐입니다. 흔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청정한 지혜를 닦고 그 본체가 텅비어서 공하고 열반이어서 적정한 고요한 그 자리는 세속의 욕심으로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가르침입니까? 부처님 가르침 중에, 닮아스님 가르침 중에 가장 뛰어난 가르침은 뭡니까? 성대제일의라고,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그 뜸이 되는 그 가르침은 뭡니까? 하고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확연무성이라고 한자로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너무 환하고 너무 분명해서 성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성스럽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얘기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왔고 살아있는 모든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80 먹은 어머니가 60 된 아들이 출근을 할 때 일조심해라, 밥 잘 먹어라, 굶지 마라, 그런 식의 뻔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세상 이치를 다 통달했을지라도 세상이 살아가는 근본은 너무 뻔해서 뭐라고 따로 표현하고 이게 더 대단한 거야, 이게 모자란 거야, 그렇게 비교할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일의 가르침은 대행무상 대본무와 일체 배공입니다. 그게 후대에 내려오면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야바라밀 자리에서 뭐가 대단한 반야바라밀이 있고 못한 반야바라밀이 있냐고
꼬마가 반야바라밀을 해도 반야바라밀이고 할머니가 반야바라밀을 해도 반야바라밀이고 종정 스님이 해도 그 반야바라밀이 딴 반야바라밀이네. 그 자리에 뭐 잘난 반야바라밀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렇게 해서 공덕이다 복덕이다 따지는 걸 갖다가 슬쩍 나무라셨는데 이 본문 그대로가 육조난경에 들어있습니다. 육조 스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양무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달마대사는 아무 공덕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렇게 모르니까 아무 공덕이 없다. 양무제가 했던 것은 아무 공덕이 없다. 달마대사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양무제는 마음이 나름대로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 있는 게 헛된 마음이에요. 남보다 더 잘나고 싶은 마음, 그게 삿된 마음인데 그 삿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법을 알지 못한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러지만 성현의 말씀들을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서 확연무성의 도리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상태에서 절을 짓고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보시하고 대를 베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구한 것은 복을 구한 거지 공덕을 닦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복하고 공덕을 닦는 그거하고는 다르다라고 구별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덕은 법신 가운데 있고 복을 닦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공덕이 법신 가운데 있다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고 법의 몸, 법신 그러니까 엄청 거창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마하반야바라밀 염송을 합니다. 내 생명, 우량 공덕 생명하고 외우십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고 그 순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또 까먹고 살았구나 잊고 살았구나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광법조 스님의 법문을 깊이 새기면 그 한순간 짧은 순간 법의 몸이 되는 겁니다. 부르신 부처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나는 생각이 바뀝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자기 생각이 바뀌고 자기 행동이 나오면 그게 공덕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저렇게 하면 더 좋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한테 복이 되겠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공덕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닦는 거하고 그 법신의 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공덕하고 복덕을 나누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읽다 보면 공덕이니 복덕이니 하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금강경에서 공덕이니 복덕이니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무주상 보시복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복덕이 된대. 그런데 보시를 할 때 내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다 내려놓고 그저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 한 마음으로 하는 그 공양이 무주상 보시가 됩니다. 그 무주상 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공덕이 된대. 집에 가서 이제 금강경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 군데에서 복덕이라는 말도 나오고 공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복덕은 보시나 재물하고 관련된 그 법문을 하시면서 복덕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공덕이라는 표현은 금강경을 수지독통하는 그것과 관련된 본문에서 공덕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공덕이라는 표현이 이 금강경을 듣고서는 마음이 믿는 마음, 금강경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마음이 청정해져서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한 모습, 진리대로의 그 마음이 생겨나는 그것이 공덕이다라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면 재물로 보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히말라야 같은 아주 높은 산, 세상에서 가장 큰 산, 그 산만큼의 재물로 보시하고 공양하는 그 복덕이 있는데 그거는 복덕이라고 표현하고, 그 보시한 그것보다 금강경을 수지독통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 공덕이 무조건 크다.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편가르기 해서 수지독통하는 사람이 무조건 짱 먹고 무조건 이기는 그런 법문을 하신 건가? 어릴 때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보시하는 것보다 수지독통하고 유인연설하고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식의 이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당장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들어도 그 뜻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적지 않고,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건 그대로 잘 갖고 잘 실천해야 온 세상이 서로 조금씩이라도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살아보면 다 똑같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그 마음을 잘 쓰는 게 최고다, 마음을 잘 쓰면서 일까지도 잘하면 복도 있고 공도 있다,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똑같이 평등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양은 복덕도 회양하고 공덕도 회양하는 것이 회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화엄경 10회양품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요즘 장기기정에 해당하는, 그리고 시신기정에 해당하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사람들한테 회양하고 나누는 그 공덕을 얘기를 합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우선 허기를 면하게 해주고, 몸이 아픈 사람한테는 아픈 걸 잊게 해주고, 팔다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팔다리라도 나눠서 줘라.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왜 그래야 됩니까? 배고픈 사람은 배고픔을 면해야, 고통이 있는 사람은 고통을 면해야,
팔다리가 필요한 사람 팔다리를 가져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향하는 모든 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회향하는 거래요. 그래서 회향하는 공덕 중에 제일 큰 공덕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 행복감,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 절에 가서 내가 죽으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욕을 알았다. 커피 중에는 아가 최고다. 그냥 친구 데리고 와서 사주세요. 아아 맛있대. 내가 기도하다가 알았다. 그것도 나눠야 돼. 근데 마음속에 엄청난 본문이 아무리 읽어도 읽어도 좋은 줄은 알겠는데 왜 좋은 줄을 몰랐다가 기도하다가 그걸 문득 알게 돼. 그럼 그걸 온 세상 사람들한테 나누는 게 내 스스로한테 아아를 사주는 그 기쁨하고 내가 몰랐던 걸 알고 난 걸 사람들한테 쉽게 설명하고 그 사람들도 감동받게 나눈 그 기쁨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항상 하는 얘기가 고기를 나눠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해요. 물건을 나눌 생각보다는 물건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라고 그게 더 크게 가르치는 거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복덕하고 공덕이 다 중요합니다. 나눌수록 좋은 것이고 그렇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깊이 알아서 그걸 나누는 그 공덕만큼 큰 공덕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108일 기도, 216일 기도 회향하는 날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복덕도 나누시고 공덕도 나누시고 그래서 불교의 회향이 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부터 그 기도의 공덕이 그 보시의 복덕이 온 주변 사람들한테 다시 나누어지는 그런 날이 되는 게 회향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도 드렸던 말씀 같은데 옛날에 운문문원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대중들을 모아놓고 15일 이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그럼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5일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봐라.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중들이 아무 대답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1일 15일이라고 나날이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고 법상에서 내려오셨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행복하고 순간순간 만족하고 나날이 좋은 날이니 그게 제일 큰 복덕이고 공덕이고 그 기쁨을 나누면 제일 큰 태양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공덕이 복덕보다 더 나은 것 같아도 복덕만 나눌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 공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믿고 그 가르침대로 잘 실천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 가르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최상의 공덕이라고 금강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집에 가서 금강경을 읽으실 때 공덕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앞뒤를 좀 살펴보시고 복덕이라는 글자를 만나면
또 살펴보시고, 목적도 닦아야 되고, 공덕도 닦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그 행복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216일 기도회향을 하면 217일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1080일까지 아무런 탈 없이 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못 나오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기도할 시간이 따로 없네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마바냐바람이 10번 하고 시작하면 오늘 기도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부처님께 온 중생이 다 행복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라도 해서 180일을 잘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